최종 결승에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올랐습니다. 자, 먼저 GO의 박태민 선수입니다. 엄청난 전적이죠. 폴리그 8승 3패. 네, 뭐 각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적으로 보여주죠. 총전적 127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127점 동안 최근에 거둔 승리가 너무나 눈부셔요. 네, 특히나 최근에 연승 4점을 달리겠다는 점, 이것이 박태민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네. 자, 상대는 이것이 COS의 박성준 선수입니다. KBF 게임 리그의 세계 새로운 강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초의 저그 우승. 그래서 적의 1인자는 박성준이어야 한다. 그걸 확고하게 굳히려면 오늘 승리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 선수는 고정관념 자체를 깨버린 선수예요. 그만큼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자, 박성준 선수와 박태민 선수 1차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온캠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총 전적은 아까 말씀드린 2대1 승으로 박태민 선수가 이긴 적 있었죠? 네. 자, KT 메가패스 리그의 챔피언 박태민, KTF 게임 리그의 챔피언 박성준이 통합 챔피언에서 만났습니다. 통합 챔피언전 과연 1차전 롤스테이지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1차전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여러분의 환상과 함께 1차전 시작합니다. 네, KTF 프리미어리그의 통합 챔피언전 1차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KT 메가패스 리그의 챔피언 박태민 선수의 진영이죠. 박태민 선수 5시입니다. 5시 빨간색의 적으로 경기합니다. 박태민 선수의 위치 5시 빨간색이고요. 자, 그리고 KTF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 박성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성준 네. 선수는 한시에 노란색 적으로 경기에 펼칩니다. 예, 맨마다 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또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선수들 그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불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스텔지아는 아직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7시 쪽에 걸리게 되면 같이 저그 대 저그를 하더라도 스포닝풀 만들기 전에 돈이 좀 안 모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시만큼은 양쪽 다 좀 꺼려했는데 7시를 배제하고 갑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은 맵 디자이너가 이제 미네랄 채취 상황이라든지 가스 채취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결함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지금 박태민 선수의 부모님의 네. 모습이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네요. 네. 박태민 선수의 우승을 기도하는 어머님의 네.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항상 우리 어머니들은 선수들이 특히 자기 아들이 경기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모습 거기서 좀 찔끔 감동을 느껴요. 그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분명히 네. 이게 우승으로 이어지면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 되는 거죠. 그럼요. 자, 박태민 선수의 빨간색 저그 진영. 예, 아까 박태민 선수가 선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초반 빌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오버로드는 일단 양쪽 진영으로 서로 교차되는 방식으로 보내졌고요. 그렇고요.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약 뭐 2, 3초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경기에는 영향을 끼치기가 힘든 정도의 네. 이제 딜레이고 거의 똑같은 체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럼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 요소. 빌드, 운영, 컨트롤. 이제 빌드는 비슷하면 운영을 누가 더 잘하느냐. 그리고 교전 시에 컨트롤에 누가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네. 자, 본진 쪽에 두 번째 자리 가져가고 있는 네. 박태민 선수죠. 두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 스타일은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아이유스 온게임 대 스타리그에서 두 선수가 또 때맞춰 저그 대 저그를 한 경기씩 했단 말이에요. 박성준 선수는 발의 꿈이라는 선맵에서 조용우 선수와의 그렇죠. 경기를.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조용우 선수와 레키엠에서 경기를 했는데 두 선수의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또 보여줘요. 박성준 선수는 굳이 미네랄 멀티 필요 없다. 가스 하나만 몰래 먹으면 뭐 몰래는 아니죠. 그 맵에서는 가스 하나만 먹으면 드론 생산 자제하고 오버로드 잃지 않고 미네랄 아껴가면서 오로지 미탈리스크만 모으면 타이밍은 나오게 돼 있다는 스타일이고 투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신 저그저그래서
박태민 선수는 운영을 중시해요. 상대보다 멀티를 빨리, 저글링을 바로볼 빨리 해서 좀 더 한번 먼저 공격을 하고, 뭐 뮤탈리스크로 상대 오버로드 테러를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에 의해서 승부를 하는 운영적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는 지켜봐야지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한마디로 따지면 박성준 선수는 공격을 중시하는 형태의 저그 운영을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박태민 선수는 조화를 중시하는 형태의 운영을 좋아합니다. 선수들이. 자, 선수들이 일단 같은 저그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른 스타일의 선수들이 최종 통합 챔피언전에서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그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올지 1차전이에요. 아주 무난하게 예. 뭐 오버로드로 눈치 보면서 저글링은 상대가 얼마나 뽑나. 안 뽑으니까 서로 별로 안 뽑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거의 저글링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홍진호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거기서 보여주었던 경기 양상과는 약간 다르게, 여기서는 오히려 스타리그 과거 스타리그 박성준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처럼 그냥 이제 서로 간에 대치 상황에서 뮤탈리스크 한방 싸움의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예. 지금 아주 유사한 대치 상황이에요. 저글링 숫자만 그렇죠. 봐도 비슷해요. 단 두 기 가지고 지금 서로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일단 박태민 선수가 뭐 한 단계 빠르게 먼저 발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중시하는 자기 스타일이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노스텔지어는 바로 앞마당에 가스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멀티를 할 때가 중요한 거점이에요. 자, 잠시 빨간색에 예. 몇 대 먼저 맞으면 상관없어요. 몇 대 먼저 맞으면 저글링은 체력 금방 회복하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잠깐 그렇죠.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빠졌지요. 프로토스나 저그의 유닛들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프로토스에서는 실드가 차오르고 저그 유닛은 체력이 조금씩 차오른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유닛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뮤탈라울 타이밍에 맞춰서 오버로드 우클릭해서 따라가게 만들어놨고요. 자, 특히나 저글링 초반 하나가, 네, 저 저글링 하나 뭐 하나 특명받고 가는 거죠. 드론 하나만 잡아라 딴 거 필요 없다. 자, 온몸을 비상하면서 그러나 드론 지금 박성준, 박태민이기 때문에 드론 하나도 절대 이 선수를 양보하네요. 네, 그러나 저글링 두 기도 아니고 하나 던져서 뭐 한 1초 남아 드론을 일을 못하게 했다는 뭐 이런 장점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겠어요. 자, 이제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5시에 있는 박태민 선수도 뮤탈리스크 체제로 선택하나요? 아직까지 저글링 일단 초반에 소수일 때는 적게나마 스코지를, 물론 워낙 선수들의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스코지 격추가 참 힘들어요. 그럼요. 자, 뮤탈리스크 상대 지금 박태민 선수 이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아래쪽. 박태민 선수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위기만 넘기면 좋아집니다. 왜냐면 박태민 선수는 뮤탈 한 타임 접고 멀티를 선택했거든요. 6대5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글링 잠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박태민 선수 어머님의 마음이 철렁철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저글링 예. 나머지 소수는 박성준 선수의 진영 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버로드 뮤탈리스크 한 개 잃었죠. 네. 아, 오버로드 아니었나요 좀 전에. 자, 그리고 빨간색의 박태민 선수. 자, 저글링으로 이제 시간을 끄기 위한 저글링. 자, 그러나 지금은 저글링도 컨트롤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뮤탈리스크에 대한 어떤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저게 약간은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봐도 됩니다. 예. 아이오프스 스타리그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태민 선수 상대보다 한 템포 빠른 멀티를 선택을 했는데 먼저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위기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숫자의 병력 차이가 나면은 스콜지를 이제 급한 길에 뽑기는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 하나씩. 예. 스콜지 운영이 예. 지금 뭐 꽤 됐는데 아래쪽 선수. 다시 빠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저글링까지 예. 같이 가야 되는 예. 박성준. 본인이 선택한 지금 앞마당 멀티. 지금 박태민 선수 위험해요. 펜처리는 완성이 됐고 나머지 예. 저글링의 차이 위험하지만 막으면 바로 그냥 탄탄대로. 자, 그런데 뮤탈리스크 숫자에서 이거 막기가 좋지 않아요. 자, 이러면 박성진의 뮤탈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스토지 네, 선수. 아, 이것도 안 되죠. 급하게나마 뽑는 수밖에 없는데 워낙 뭉치는 뭉치고 스쿼드 테러하는 뮤탈 컨트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아쉽네요. 박태민 선수 왜 이렇게 자, 지금 전혀 없어요. 뮤탈리스크 나올 테니까 네. 스쿼드 하나 두 개.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 숫자만 줄입니다. 두 개라도 줄였다는 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저글링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지금 스콜지를 일단 당장 급한 대로 뽑아야죠. 스콜지와 저글링, 미네랄과 가스를 지금 다 쓰기 위해서 지금 뽑는 거죠. 놀고 있는 라바를. 어차피 저글링도 무섭거든요. 위기에 놓여있는 박태민 선수인데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죠? 승부수 내 버라에서 그냥 안마상의 확장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본진 3H를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창진 두 선수 말이죠.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공격! 무조건 공격만이 살 길이다. 박성준 선수 아예 해체를 3개째 들리면서 숫자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노스텔지에서 앞마당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수의 해처리의 숫자가 그렇죠. 중요할 뿐이지 그렇게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맵도 맵이지만 저그라는 종족 자체는 저그대 저그들 할 때 특히 드론을 풍부하게 뽑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 필드를 하나 더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드론이 많기 이전에는 큰 이점이 없다는 거죠. 자, 스코어 조정하는데요. 예. 그러나 스코어지로서도 해결될 수 없는 박성준 선수는 이제 시간 지나면 뮤탈리스크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6개 정도의 뮤탈리스크 쌓였고 8개 이상 쌓이게 되면은 컨트롤 해줘가면서 이거를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뭉칠 때는 빼야죠. 스코어지는요. 다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박태민 선수. 정말 예술 같은 컨트롤로 스코어지들 한 8개 이상을 모아서 8개를 모아도 지금 이제 뮤탈리스크 4개만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박태민 선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의 박성준 선수. 자, 그러나 박성준 선수도 이대로 계속 공격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요. 박성준 선수 멀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멀티가 없는 박성준 선수의 약점을 이용하려면 박태민 선수 앞마당 쪽에 저글링도 같이 뽑아서 뭐 상대가 뮤탈리스크가 오면 저글링으로 다시 또 시선을 돌리고 이런 플레이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썬크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저글링 위주가 아니라 스커지 뮤탈 컨트롤을 집중하는 아 그러나 그러기에는 가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멀티는 있을 때 가스가 없다는 게 또 다른 박태민 선수의 고민입니다. 박태민 선수는 예. 스커지만 있어요. 뮤탈리스크 한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준 선수가 공격을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를 이제 박태민 선수 정말 예술가는 컨트롤을 위해서 자신의 뮤탈리스크가 다 잡힌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위험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자,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박성준 선수. 아, 저글링 4마리 드론을 자, 또 드론 하나 잡고요. 5마리, 6마리인가요? 자, 스콜지, 예. 박태민 선수도 2시 저글링보다 스콜지가 이제 달려들 때 이 스콜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숫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일단 달려들어 가는데 박성준 선수 뮤탈리스크 안쪽으로 빼고 있어요. 그냥 찍어놓고 그냥 끝까지 갈 대로 가란가요? 아니면 아, 뭉치면 잡기 힘들죠? 자,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아, 스커지! 그런데 아, 2점이 넘어오는데 거의 잃지 않은 박성준 선수예요. 이거는 정말 저그전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빌드 차이 없었습니다. 운영, 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크게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마지막 컨트롤에 의해서 말이죠. 박성준 선수가 엄청나게 승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왔어요. 마무리 타예요 지금은. 12시 멀티는 깨졌습니다. 박성준 선수. 그러나 주력 병력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글링이 일단 많았고 박성준 선수의 뮤탈리스크 박대민 선수의 진영적으로 그냥 쭉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또 미네랄 우클릭 뭉칠 수 있죠. 지금 이제 박대민 선수가 남은 저글링으로 박성준 선수의 진영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것인지 의문입니다만 그게 이제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박성준 선수의 공격은 이제 최후의 공격이 되는 겁니다. 승리를 받아내는 최후의 공격이 되는 거죠. 아, 박태민 선수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저글링밖에 없어요. 저글링을 올라타 봅니다만 이건 막히거든요. 네, 본진에 있는 뮤탈리스크를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역부족이고요. 아, 코스 강력해요.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 뮤탈리스크 네, 지지 1차전 먼저 지지를 선언하는 KT 메가패스 리그의 박태민 선수입니다. 너무나 자신있고 상당했던 박태민 선수가 1차전을 KTF 빅리그의 챔피언 박성준 선수에게 내줬어요.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통합 챔피언전 1차전 박성준 선수가 가져갑니다.